제7회 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1회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정 9단과 위진 6단의 대국입니다. 96년생, 97년생의 기사이고요. 2010년, 2011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9승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위진 6단의 그 유력 중에 2014년도에 이 21기 건교배 중국 신인왕전 우승이 있죠. 이 대회는 그 남녀 통합 그 신인왕전입니다. 네. 여기에서 위징 6단이 결승에서 지금 중국의 가장 뛰어난 98년생 기사 중에 한 명인 리친청 9단을 이기고 우승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 9단에게도 많이 자극이 되었고요. 네. 위징 6단과 최정 9단 이 두 기사 간에 이런 신경전이 묘하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위징 6단이 먼저 이 남자 선수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또 최정 9단이 당당하게 한국 바둑리그에 선발이 네. 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계속 라이벌은 좀 상대가 잘하는 모습 보면서 좀 자극받고 네. 이러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고요. 좋은 모습이죠. 최정 9단은 작년이죠. 네. 바둑리그 선발이 돼서 2년 연속으로 뛰었나요? 네. 네, 그렇죠. 2년 연속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위징 6단이 올해 갑조리그에 네, 들어갔어요. 네. 갑조리그가 처음으로 여자 그 기사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네. 위징 6단이 최초로 중국 갑조리그 장수팀 소속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팀에는 미이팅, 황인숭 뭐 이런 젊은 기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고요. 네. 최정 9단이 한국 바둑리그에 선발이 되면서 또 많은 이 중국 바둑 이 언론에서 이 위징 6단 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런 인터뷰 질문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위징 6단도 이 갑조리그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를 근데 좀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지금 계속 아니, 돌아가면서 똑같지는 하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하변, 좌변, 그리고 우변. 여기 형태도 모양이, 비슷하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높게 두고, 이렇게 두고, 높게 두고, 이렇게 두고, 높게 두고, 이렇게 두고.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네. 흉내 바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요. 네. 거의 똑같이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요. 얼마 전 벌어진 두기사 센코컵 4강전에서 네.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위징 6단이 포석을 이렇게 소목을 두고 두 칸 높은 구침을 했고요. 네. 여기는 그 백이 와 있고요. 그런 형태에서 여기도 눈목자입니다. 최정 9단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네. 손을 돌렸죠. 일단 손을 돌려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두지 않게 되면 위치가 높잖아요. 날일자를 날릴 수도 있지만 삼삼을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늘어갔고요. 하나 붙여놨으니까 이제 옆으로 다가가나요? 두 칸 정도 높이 가면 가장 이 형태에서는 무난합니다. 간 갔죠. 물론 여기 느는 수가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근데 백이 여기가 이미 정리가 많이 돼 있고요. 여기도 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두거나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징 6단은
여기가 좀 두텁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격 대상이 있으니까요. 네. 백이 이렇게 먼저 와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전체 흐름까지 보고 네. 있군요. 네. 글쎄요. 저 같으면 여기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디 먼저 이곳을 선제 공격을 하거나 아. 다른 곳을 좀 발빠르게 두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요. 지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죠. 그리고 백이 이런 자리를 눌러왔을 때 이미 이 백 두 점은 약한 돌이 아닙니다.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돌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연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은 이 흑의 작전이 실패한 거죠. 아...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지만요. 악수도 네. 없었고요. 작전 실패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공격이 안 되거든요. 공격을 할 수 있는 돌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백이 좀 편해진 느낌이 들고요. 여기를 씌워가는 것 자체가 이곳이 눈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붙여가거나 했을 때 뒷맛도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네. 확실한 집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만 되면 포석 자체는 백이 성공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네. 백의 집 모양이 전혀 밀리지 않죠. 흑에 비해서. 그리고 약한 말도 없고요. 네. 이 포석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이 짜여졌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흑 모양보다는 백 모양이 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네. 그렇고요. 단단한 형태는 지금 백이 더 많습니다. 근데 백의 네. 약한 돌이 이 두 점인데요. 이 두 점이 어떻게 이제 바둑이 흘러가면서 공격을 당하는지 아니면 두터움으로 변하는지요, 자연스럽게. 네. 그게 승부의 포인트가 됩니다. 두터움으로 흘러가면 백이 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흑의 작전은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좀 실패의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두지 않고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흑돌을 여기에 벽을 쌓고요. 백이 삶을 도모할 때 네. 이렇게 늘어서 이 진행이 똑같이 되면요. 이제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의 돌들 자체가 양쪽이 다 엷은 상태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바둑 두기가 좀 백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네요. 네, 바둑을 이렇게 만들어야 흑이 좀 편하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의 흐름이 좀 편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뭐 고분고분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 발빠르게 해서 이 백을 공격할 수는 없나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안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당장 뚫렸을 때 네. 뭐 핵마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열버서 견디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여기 있고 둘 때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안 둔다면 날일자 맞아서 아, 통렬하네요. 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살면서 외벽이 철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열버집니다. 놓칠 수 없고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좋은 자리는 백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 지금 아. 그래서 위즈윙 6단이 네. 고심 끝에 이걸 받지 않고요. 네. 의도가 보이네요. 정말 대학수입니다. 아. 네. 근데 네. 여기를 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젖혀서 여기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밀게 되면 백이 날일자를 간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자, 대약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잃은 게 더 큰가요? 얻은 게 더 큰가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워낙 대약수라서요. 어떻게 대약수인가요? 원래는 여기는 사실 있나요? 여기 들어가면요. 네. 물론 받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늘었을 때 이렇게 두고 뭐 밀게 되면 여기 없죠 지금. 여기가 귀에서 이제 사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지금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요. 사는 형태가 쉽지가 않아요. 아. 밀어갈 수도 없고요. 네.
일단 귀에 대한 뒷맛이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를 나를 짜 왔을 때도 여기가 없으면 다음에 붙여가는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밀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방면도 선수가 안 되죠. 돌이 그리고 여기 있으면 백이 여기를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백이 두텁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즈윙 육단이 그래도 이 바둑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고 후수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두고 중앙으로 밀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에게도 좀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백은 일단 여기 두지 않는다면 이런 데를 한번 밀어볼 수 있겠어요. 응수타진이죠. 막는지 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늘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여전히 통렬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미는 수는 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가요, 붙이면 나와서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는 되네요. 근데 일단 또 열버지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열버져서요. 그렇다면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죠. 늘었을 때 당장 못한다면 여기 늘어진 돌이 두텁기 때문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곳, 한 칸을 띄게 되면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차하면 이런 데 끼워서 돌파를 하게 되면 흙 자세도 좋거든요. 물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패가 남았고요. 네. 섣부르게 행마를 했다가는 또 약점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받아둡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이 진행이 무난합니다. 여기를 밀어간 자세가 흙이 그래도 나를 자를 백이 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밀어도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백의 이 돌들과 이 백 두 점이 연결하는 형태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백도 불만은 없어요. 흙이 중앙으로 이렇게 눌러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 좀 손해봐줬으니까요. 네. 여기는 조금 당하는 거죠. 또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일단은 이 두 점과 여기를 좀 연결을 안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이렇게 벽이 쌓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안 되겠죠. 네. 조금 모험이 따릅니다.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는 자세 원래 좋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약해지고요. 최정 구단 여기서 고민을 좀 하네요. 자, 흙의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최정 구단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자 1장 대결, 2장 대결 포석 진행 수순을 함께 보았는데요. 네. 자, 3장 대결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채영 사단과 리허 5단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세 판 모두 보고 싶은 바둑이라서요. 네. 사실 어떤 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판도 정말 기대가 되는 판 중에 하나입니다. 리어 5단이 흙을 잡았고요. 네, 이렇게 두 칸을 네. 흙이 두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바둑. 이 포석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칸의 방향이요. 네. 이곳으로 호구를 하고 이 방면으로 두 칸을 둬도 백이 날일자로 두는 바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칸의 방향이 반대로 돼도 백은 날일자를 많이 둡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걸쳐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걸쳐나가는 바둑이 물론 많이 있지만 굳히는 바둑이 더 많은 이유는 걸쳐갔을 때 백이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이 일단은 좀 싫기 때문에 먼저 굳혀가는 겁니다. 이 교환만 날일자 요즘에 예전처럼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둘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라면 하는데 요즘에는 백이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로 먼저 오수째로 걸쳐가는 것이 좀처럼 안 나와요. 이 두 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눌러갔고요. 백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날일자로 압박을 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두 칸일 두 칸 고침일 때 또 많이 나옵니다. 아, 아까 그 다른 방향에서는 그냥 이 사선으로 갔죠. 네. 네. 근데 그때는 또 벌릴 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달라요. 지금은 벌린 여지는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요. 흙이 뭐 다른 데를 뒀을 때 여기 전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이 수로 인해서 네. 뭐 바로 남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두 점 제압도 쉽지 않고요. 네. 여기 자세도 훌륭합니다.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교환을 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네. 그 루이나이 웨이 구단과 오유진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렇게 치받고 두잖아요. 네. 요즘은 이렇게 치받고 간명하게 서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걸쳐갔고요. 적극적으로 두 칸 높게 협공을 했습니다. 다분히 이 백도를 의식한 수고요. 뭐 다음에 뭐 여기를 뭐 처리해도 여기가 와 있다면 끊어서 전투를 하는 것이 흙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싸우기 편하죠. 이런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도 양걸쳐 갔고요. 네, 날일자 보통은 뭐 이런 데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예전에 많이 나오는 정석이긴 한데요. 최근엔 용성전에서 이영구 구단,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두는 것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제압을 하거나 해서. 근데 지금의 이 백의 형태가 상변 모양이 자세가 훌륭합니다. 이 형태가 세력으로 그대로 굳어지게 되죠. 이런 진행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일자 응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김채영 사단의 향칸 띈 수가 상당히 어려운 수입니다. 그렇네요. 보통 3-3 침입하지 않나요? 네, 쉽게 두면 3-3이고요. 네. 조금 어렵게 둔다라면 뭐 붙여서 여기는 방향 여기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단수 치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서 그냥 따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서로 감명하죠. 그리고 백이 이곳을 교환한 다음에 손해가 좀 있지만 이렇게 뚫고 나오는 변화가 가장 이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네, 기본의 정석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좀 엷어지죠. 흑이 아무래도요. 여기 모양은 좋아지는데요. 이 형태가 김채영 사단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전에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한 칸을 놓고요. 밀고 나와서 이 수는 없는 수는 아닙니다. 실전에 분명히 나왔던 수인데요. 네. 워낙 변화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밀고 나왔고 또 늘었어요. 네. 물론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끊어가겠죠. 늘고요. 이 전투도 사실 어려운데요. 늘고요. 여기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진출하는 방향 자체에 벽이 있어서 이 전투는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전적으로 네. 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어 5단도 늘었고요. 네. 알 수 없는 길로 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실전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힘대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두니까 한 칸. 일단 급소네요. 그 자리는요. 왜냐면 여기 두지 않는다면 뭐 다른 데를 둔다고 하면 네. 이 자리 자체가 훌륭합니다. 이 백한점을 눌러가면서 이 모양 자체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기 전에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흙의 모양을 좀 안 좋게 만들어두는 수입니다. 이게 흙이 먼저 두냐, 백이 먼저 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또 두터움 차이가 크네요. 네, 일단은 응수타진을 했고요. 네. 여기서 흙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받고 백이 이렇게 둬서 안정을 했어요. 네.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우선 이 압박을 당하는 수를 방비했기 때문에 네. 좋았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 그냥 한 칸을 뛰어나갔네요. 그러자 밀고 젖히고 끊었어요. 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를 끊어갑니까? 일감이 어떤가요? 네. 통렬한가요? 아니면 뭐 통렬한 느낌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와, 대단하다. 뭐 이 정도 같아요. 약간 의외의 수군요. 보통이라면 그냥 젖혀가나요? 그냥 젖힐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걸로요. 네. 그냥 젖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얘기를 그러면 늘리면 미는 자세가 좋거든요. 네. 여기가 다음에 뛰게 되면 자세가 훌륭해요. 근데 혹시 그렇게 흑돌이 이렇게 늘어져 있게 되면은 네. 이 위쪽에 백 넉점은 안전한 건가요? 지금 아마 두긴 둬야 될 겁니다. 여기를 두고요. 네. 뭐 이런 데를 교환을 하고서 아마 한 이 정도로 둬서 압박을 하면서 두면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밀어 두었고요. 보통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흐름, 보통의 흐름을 가지 않고 바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두텁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차단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한 칸을 또 띄었네요. 안전하게 둔다면 그리고 단단하게 둔다면 호구인데요. 네. 한 칸을 놓습니다. 그러면 김채영 사단도 살리겠죠. 근데 살리면
또 늘어서요. 난전이네요. 그 김채영 사단도 힘이 좋고요. 네. 리어 5단도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이 공방이 어떻게 보면 좀 때이르게 이바둑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채영 사단과 리어 5단의 3장전 지금까지 진행 수순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 이 3장전이 제일 불이 붙고 네. 있는 것 같네요. 자, 1장전은 포석 아주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슈퍼매치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자, 1장전 보겠습니다. 최정 구단 선택을 했는데요. 미는 교환을 합니다. 네, 그 교환은 이제 늘었을 때 뒷맛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최정 구단의 생각은 있다는 건가요? 여기 붙이는 거 말고는 없죠. 네. 당장 나가도 그렇고요. 여기를 한번 물어봐도 이 형태가 받아야 되거든요. 선수가 된다라면 여기를 나왔을 때 끊어가기가 좀 백의 입장에선 거북합니다. 이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뚫고 나왔을 때 당장은 막을 수가 없죠. 네, 여기가 선수니까요. 아. 그럼 여기 뚫리면 백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럼 여기 붙이는 것은 당장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최정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아야 이 교환이 좀 얘기가 돼요. 하나를 교환해놓고 혹시 한 칸을 뛰어서 나가겠다는 생각은 아닐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나갈 수는 있어요.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두고 끼워서요. 상당히 실전적이네요. 들여다보는 수를 아래로 받아서 뚫을 때 끼우는 수가 된다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또 배웠네요. 예. 왜냐면 보통은 좀 열버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 한 칸 뛰는 자세가 지금은 네. 양쪽을 이 흑돌 양쪽을 좀 연결을 차단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다만 아직도 끊는 약점은 좀 남았고요. 끊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보고 낼 때 끊어간다라면 받으면 수가 확실하게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분명 귀의 맛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뭐 당장 또 수가 안 난다고 하면 둘 수 있죠. 네, 흙은 막아갑니다. 막아가면요, 여기에 대한 약점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만큼 흙돌도 약간은 열버졌기 때문에 느는 네. 것보다는요. 이제는 날일자를 오겠네요. 날일자를 네. 오거나 아니면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귀의 맛도 노리면서요. 네, 근데 보통은 중앙에 날일자를 두고 싶은 거죠. 네. 네. 최정 구단은 그 자리가 두고 싶어서 이 교환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붙이는 수가 이제는 이렇게 두면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나오고 막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됐고요. 또 여기를 젖히고 끊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있고 언제든지 단수가 또 선수고요. 있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백이 할 만합니다. 네. 두 칸으로 행마를 했던 위징 선수 또 하나를 교환해놓고 최정 구단이 중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흑백 모두 중앙을 더 염두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중앙의 날일자 흑이 밀어가는 것이 그만큼 두 선수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위징 육단이 일단은 잽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데 밀고 네. 끊어갔을 때 뒷맛이 고약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가능하겠고요.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전투할 때 백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단하게 받아두었고요. 꽉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맛이 있을까요? 위징 6단 무슨 수를 노릴까요? 역시 계속 이곳 붙이거나 이곳을 밀고 끊는 것을 노리고 있겠죠. 이곳으로 받아준다라면 느는 수가 있고요. 받아야 되면 이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끊었을 때 흙은 늘지 못하고요. 아, 백은요. 단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흐름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네. 흙이 여기서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이 과연 되는지요. 받아주면 위로 이어서 이 그림은 그래도 백이 흑이 성공한 그림이네요. 정리가 잘 됐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네. 끊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신통치는 않나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네. 만만치 않은데요. 네. 자, 약점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장면처럼 보이고요. 네, 이장전도 수순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5단과 루이 9단의 대결. 자, 마지막 작점이 루이 9단 이 하변 눈목자로 벌려간 장면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백이 아래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성 해설위원께서는 이제 흑이 이 중앙 쪽으로 압박해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역시 밀거나 했을 때 귀가 얇아지죠. 네. 가장 박력 있는 수이긴 합니다. 거의 대놓고 그냥 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수예요. 네. 아니면 그냥 여기를 또 막겠다. 딱 보이는 수인데요. 분명 이렇게 직선적으로 뒀을 때는 흑도 약점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면 뭐 이런 정도로 둬서 좀 눌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그때는 이곳이나 이곳이 흑이 뒀을 때 교환이 득이에요. 백이 얇습니다. 그렇다면 붙여가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네요. 중앙을 막기는 하는데 또 백이 머리를 내밀 수만 있다면 흑이 별거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긴 하네요. 자,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고요. 구수는 오이진 오단이 둔 수가 맞죠?
네. 어떤 의미에서? 네. 유진 오단은 이렇게 손에 집으로 손해잖아요. 아, 네. 손해를 보는 수를 잘 두지 않는데 오늘 중앙에 대한 꿈이 원대한 것 같은데요. 오유진 5단의 기풍이 실리형이죠. 네, 어제 무슨 연구가 있었나요? 어제 네네. 그 박정상 코치가 천태산배 단장으로 함께 동행을 예, 맞아요. 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젖혔는데 이거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우선 중요한 장면 연구를 네. 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를 젖혔. 아니, 지금 받아줘도 지금. 루이 9단도 또한 공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유진 5단은 이거 뭐 손해인데 오늘 좀 중앙을 한번 좀 키워볼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네. 뒀는데 여기는 아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역시 루이 9단 답네요. 실전에 네. 놓여지고 보니까 네. 막상? 이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강력한가요? 여기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면 나릴자가 자세가 훌륭해서요. 근데 물론 귀가 지금 사실 치중 33 들어가면 막아서 아, 두 점은 그냥 주고요. 끊는 것이 아. 이게 자체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안 되죠. 예. 네. 지금 상전이 안 변화도 돼요. 네.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를 그냥 가만히 늘고 있으면 여기 나를자 맞아서 어어? 태형이 냅니다. 안에서 살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나를자 맞으면 돌파가 됩니까? 아, 입구자로 붙여볼까요? 그 날일자 방금 둔데그 바로 아래에 여기요? 오히려 백의 약점을 한번 노려서. 네, 지금 여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먼저 물어봐도 당장 이렇게 아. 나가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뚫고 나가서 네. 막으면 끊고 장문이죠. 여기를 뚫고 나갔을 때 응수가 없네요. 뚫고 나가면요. 역시 잡힙니다. 이백넉 점이요. 네. 그러면 붙였을 때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김영 캐스터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두고 그냥 실전적으로 단수하고요. 네. 여기만 둬도 석점 잡혔죠. 네. 그리고 이어도 이미 자세가 밀고 나올 때 백이 뭐 이상하죠. 네. 붙였을 때 응수 잘해야 되네요. 모양은 한 그러면 칸을 띄어야 되는데요. 한 칸이 좀 어렵네요. 근데 흙이 뭐 잡힐 돌은 아니네요, 정말. 이렇게 둘 네. 때 이렇게 늦춰야 되는 거라면 네. 잡히는 형태는 아닌데요. 어떻게 중앙이 좀 깔끔하게 막히느냐, 아니면 또 흙도 흠집을 내러 들어가겠죠. 이런 식의 흠집을 내고 사느냐. 네. 깔끔하게 막히지 않고 흙이 산다라면 여기를 넣는 자세가 흙도 훌륭하기 때문에 흙이 전투를 해볼 만합니다. 한번 더요. 한번더 밀었을 때는 여기서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네. 넉점 머리는 물론 아프지만 지금 여기까지 늘어두는 것은 또 느네요. 제가 늘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말씀 안 드렸죠. 예. 버텼습니다. 아직도 가능하다. 뭐 날짜 가겠죠 뭐. 네. 누구의 수익기가 맞는 건가요? 이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 우선 날짜는 오유진 5단의 생각은 살기만 하면 지금 백은 엄청난 악수를 했다는 거죠? 두문 들수록 악수예요. 네. 여기는 예, 백이 손해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만큼은 이 미는 수가 큰 도움이 되죠. 왜냐면 네. 지금 자체로 여기도 안 돼요. 그냥 뚫고 나가서 아까랑은 다릅니다. 한번더 밀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당장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 밀어 간 선수 교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가 더 미뤄져 있기 때문에 백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는 수를 모색해 봐야 될 텐데요. 답답한데요. 왜냐면 네. 그래도 살기는 살겠죠. 설마 잡히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악수를 많이 둬야 될것 같거든요. 악수를 많이 두고 사는 것은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깔끔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백도 포위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뒀지만 또 마찬가지로 혹도 살기 위해서 악수를 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유진 5단이 여기까지 버틴 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뭔가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서요. 당장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받을 때 중앙을 나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아, 네. 네. 과연 오유진 5단이 이런 그림을 원했을까요? 여기를 갔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것이 잘안 떠오르거든요. 오유진 선수처럼 침착한 기풍을 가진 선수들, 후반을 위주로 한 선수들은 상대의 그 강한 역습을 예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두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감각 자체가 생각이 잘안 나요. 네. 근데 지금 루이나이 웨이 구단이 그것을 실전적으로 뒀기 때문에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한 꿈이 부풀어서 이렇게 나를 자르두고 씌워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백한테 나를 자 허용해서 일단은 갇힌 형태가 됐죠. 붙이고 늘어서 안에서 안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뭐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늘진 않을, 늘.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뭐 있습니다. 용서가 없네요. 네. 보통은 뭐 이렇게 혹으로 둬서 살려주고요. 네. 이미 혹으로 인해서 중앙이 완벽해졌거든요. 네. 일단 중앙 자체만 봐도 자세가 좋아요. 왜냐면 이 전국적인 이 바둑의 흐름 자체가 흙이 이 중앙을 좀 키워야 되는 바둑이잖아요. 모양이 좋거든요. 근데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사라졌어요. 이런 흐름만 봐도 백이 괜찮은데 좀더 갑니다. 약간의 과수 아, 느낌도 있습니다. 이 수는요. 네. 지금 루이 구단의 생각은 흙에 저런 악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강하게 더 압박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사는 것은 흙이 살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고 흙이 여기 악수 좀 어차피 둬야 됩니다. 두고 흙이 사는 것과 지금 만약에 악수를 두고 사는 것은 좀 달라요. 백돌이 여기 있잖아요. 위로 혹으로 되어 있으면 두터운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고 살면 끊는 수가 약점으로 남죠. 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수해서 전체를 끊자고 하는 것이 남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 거였다라면 이 수가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두면요. 계속 추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수의 체면을 살려야겠죠. 네. 근데 이것을 일단 굴복당하면요. 패를 지는 날에는 이어야 되고요. 네. 흙이 조금 악수의 형태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가 아직도 이런 식 삼삼이 남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당장 패를 해서 끊는 것까지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당장 끊는 것도 있죠. 이러면 여기 끊는 거 있으면 백이 패를 하는 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패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네요. 네. 이거 하고요. 이 패를 이겨야지만 돼요. 근데 이 돌파를 막을 수 있습니까? 따내고요.
돌파가 되네요. 글쎄요, 이 그림은 중앙 돌파되면 백이 신통치 않은데요. 네. 어, 단수 쳤어요.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 것과 사활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백은 여기를 들어가서 추궁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젖히면서. 근데 네. 지금은 어차피 추궁할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었다면은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여기를 뭐 입거나 호구로 지키고요. 입자 이렇게 똑같이 둘 때 패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편이 훨씬 중앙이 두터운 상태에서 패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죠. 어, 우유진 선수가 붙여갔는데 지금 패감 사전 공작을 하는 것인지. 네. 여기는 이렇게 두면 끊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나가고요. 나가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반대로 나왔을 때 중앙이 돌파가 되죠. 백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늘어서 응수를 했고요. 네. 어, 끊어서. 아. 끊어요? 팩감 안 쓰고 끊습니까? 네. 아니, 여기를 끊습니까? 여기는 늘어서 받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패? 패를 하고는 패가 없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가 궁금하네요. 우유진 5단의 생각은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여기서 패를 하고 그런 다음에 패감을 이 연결하는 걸로는 신통치가 안 나요? 연결을 어디로 하죠? 어, 쌍립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요? 네. 아, 이 교환을 하고요. 따내겠네요. 나가고요. 네. 밀어서 아,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인데요. 글쎄요, 여기는 또 백이요. 어, 여기 수읽기가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바로 잡히네요. 끼우는 것이 안 되죠. 네, 여기는 안 되네요. 끊어도 이어서 네. 백이 잡히게 되죠. 아, 지금 그렇게 아, 됩니까? 바로 두는군요. 예, 그 교환을 하고서요. 네. 이 교환이 특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 끊는 것은 물론 움직일 수는 있는데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이렇게 나가면 가장 알기 쉽게 이런 곳이 선수성이잖아요.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받아주면 잡히는 형태거든요. 그래도 일단 흠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루이 나이웨이 9단의 역시 이 늘어두었던 판단이 어, 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약점이 좀 생기면서 패에 대한 부담감도 백이 좀 있고요. 오이진 5단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인 바둑이 됐네요. 어, 상당히 좀 답답해 보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까 여기도 쓸 때 갑자기 여기를 루이 9단이 젖히는 바람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예, 않아서 네, 저희가 하다 말았죠. 네, 포석 연구였나요? 네, 네, 어제 그 개막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개막식이 끝나고 또 바로 박정상 코치의 방으로 다 모여서 포석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3인 단체 대항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흑백이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흑번 위주의 포석을
연구를 한 2시간 가량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그 흑번을 잡은 선수는 오유진 5단 혼자죠. 네. 오유진 5단을 위한 포석 연구였나요? 그러면 뭐 흑번 포석을 연구했으니까 100을 잡았을 때도 상대 흑번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어제 그 개막식을 하고서 대진 자체가 첫날부터 사실상의 결승인 그렇습니다. 중국과 만났기 때문에 네. 어제 그 포석 연구는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 이 첫날부터 이 중국 팀을 만났기 때문에 또 포석 연구가 필요해 보였고요. 또 중국 3명에 대한 선수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이 한국과 중국 이 순번이 랭킹 순으로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대진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죠? 서로 뭐 변칙 네. 전법을 피한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또 재밌게 붙은 거잖아요. 네. 뭐 랭킹도 그렇고요. 뭐 오유진 5단, 루이 나이웨이 9단 이 대결도 관심이 가고요. 뭐 최정과 위징 대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김채영과 리어의 대결도 힘이 좋은 두 기사들끼리 대결이니까요. 벌써부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자체가 전투로 불꽃 튀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팬분들이 가장 열광할 만한 그런 오더가 짜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팀에서 이 최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최정 위징 대결, 김채영 위징 대결, 그리고 최정 네. 루이 오유진 리허 대결 이런 오더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최상의 오더였는데 한 판도 한 판도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랭킹 순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뭐 오더가 네. 그 뜻대로 된다고 그렇죠. 그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상대 측에서 어떤 오더를 제출할지 네. 세 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오더가 정말 그 때때로 안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네. 뭐 선수들이 잘하는 것에 달렸고요. 자. 네. 자, 오유진 선수와 루이 선수의 수순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세 판 모두 수순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 각각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최정과 위징 그 대결은 아직까지는 좀 진행도 느리고요. 네. 뭐 전투가 특별하게 붙지도 않았고요.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채영 선수하고 리어 선수의 대결은 이미 불꽃 튀기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전투가 예고되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하고 루이나의 구단의 대결도 지금 전투가 중앙전에서 붙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세 판 모두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각각의 관전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제7회 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세 판의 라이벌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초반 수순 아주 잔잔하게 또 화이팅 넘치게 흘러가고 있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